버터랑 사과 먹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랑 피넛버터 먹는 거를 저희 PT쌤이 이제 강력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먹어보고 있는데 이거를 먹으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사과랑 피넛버터 시너지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효능이나 효과는 둘째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썰어주는 거 좋아해서 얇게 썰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는 맞네요. 그다음에 이 올리브오일 뿌려주겠습니다. 올리브오일도 한 스푼 먹으면 좋으니까 느낌이 같이 먹어줍니다. 이거는 플랜티 제품이고 와케컬리에서 구매했거든요. 얘는 100% 땅콩버터입니다. 아침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러닝 나가보려고요. 모자는 룰루레몬 제품이고, 그 다음에 탑은 HX 제품, 그 다음에 레깅스는 룰루레몬 제품입니다. 에어팟 맥스 하나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 다녀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초케어는 에스네이처와 함께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뷰티컬리와 함께 진행했었던 코어 아이템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이제 N통째 비운 이 수분크림으로 이 에스네이처를 소개를 했었어요. 정말로 좋아해서 주변 지인들, 가족들한테도 추천하고 저도 서랍장에 떨어지지 않게 꼭 쟁여두는 찐 애정템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 남동생, 몇 안 되는 남사친들한테도 추천해 그들도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자신있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 루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우선 토너 가볍게 발라줄게요. 손에 적당량을 덜어서 80% 정도 흡수될 때까지 탭핑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세럼 단계. 이거는 위치아 젤이랑 스쿠알란 성분이 배합된 세럼이에요. 이 세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피부를 되게 쫀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간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건 저의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되어야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레티놀, 뭐 콜라겐, 비타민 등등이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여름철에 꼭 필요한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르는 것으로 필요량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질감은 보시는 것과 같이 농축된 물방울 제형입니다. 수분이 꽉 찬 쫀쫀한 제형인데 끈적임은 또 전혀 없어요. 신기하죠? 성분이 좋은 세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좋은지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일단 위치아 젤은 염증 완화, 모공, 피지량 조절의 역할을 하고요. 스쿠알라는 올리브에서 단 0.2%만 추출이 되는 귀한 천연 성분이에요. 이 스쿠알라는 우리 피지의 구조와 유사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 때문에 고민 앓고 계신 분들 많죠. 우리 피부는 이 스쿠알란을 피지로 인식해서 더 이상의 피지 분비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 피부가 자생적으로 피지 분비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피지의 구멍인 모공까지 케어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분 간의 시너지를 통해 피부가 수분을 좀 꽉 잡은 상태로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쓰기 좋은 세럼이에요. 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착 붙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럼보다도 약 두 스푼 정도 더 사랑하는 이 수분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단언컨대 한 5통 이상을 쓴 것 같아요. 용기가 이렇게 얄쌍하고 컴팩트해서 여행 갈 때 챙겨가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수분크림의 주요 성분은 스쿠알란과 아쿠악실입니다. 아까 스쿠알란의 효능으로 과잉 피지 조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쿠악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저장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들 간의 시너지로 번들거림 없이 수분이 쫀쫀하게 잡힙니다. 이 수분크림이 신기한 게 여러분 사르르 소리가 들릴 정도로 피부에 싹 스며드는 제형이거든요. 묽지 않아요. 피부과에서 쓰는 재생크림이랑 비슷한데 그보다 수분감이 더 많은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원한 밀크 푸딩 느낌? 근데 이게 또 쿨링감이 상당해요. 신기하게 이 크림을 바르고 나면 여름에는 피부가 피지 조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겨울에는 수분, 보습에 포커스를 알아서 맞추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정말 사계절 내내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하기 전에 바를 때 그 쫀쫀함이 좋아서 아침에 바르는 것으로 하루 활동량을 좀 채워주고 있어요. 미백도 좋고 모공 축소도 좋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피부의 결과, 코어예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건강한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만 콕콕 집어서 구성해 놓은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화장품을 살 때 유명한 제품이나 브랜드만 보고 좀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네이처도 그렇고 저한테 잘 맞는 이 제품들의 성분들을 좀 잘 쫓아가다 보면은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기초 케어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추천도 그렇고 요즘에는 제품 추천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리서치를 못하게 되면은 나한테 좀 최적의 그런 케어표가 짜여진답니다. 오늘 좀 여유있게 준비하길 잘한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어졌어. 저는 나가서 이제 쇼핑을 해볼 건데요. 얼른 옷 입고 한번 쇼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입어봤습니다. 주말이니까 그냥 최대한 편하게 입어주려고요. 대신 실버 액세서리를 좀 주렁주렁 차봤습니다. 얼마 전에 만든 반지도 찾았고요. 다녀오고 있습니다.
게 너무 예쁜데 이거. 예쁘다. 이거는 지금 무려 60%. 여러분, 이거는 모노아의 쉬어한 원피스입니다. 종아리 밑부분부터는 쉬어하게 떨어져가지고 바지 레이어드해서 예쁘고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스카프 이렇게 세트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실버 액세서리랑 하면은 딱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슬쩍 보여드렸던 캐주얼한 점퍼입니다. 조금 거금이긴 한데 사봤어요. 완전 마음에 듭니다. 힙 덮어주고. 이거는 색이 되게 안 담기네. 비둘기색 같아요. 그 다음 착장은요, 모노아의 니트 베스트. 요거 아까 60% 세일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의 슬랙스. 그 다음 르메르의 크로아상 라지입니다. 카키에 카키라서 뭔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끝입니다. 이제 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되게 배가 고픕니다. 원래는 그 롯데월드몰에서 갓댄스실을 포장을 해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뭘 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히 포장해올 만한 음식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아란치니 있는 게 생각이 나서 그거랑 또 맛있는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리해서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란치니는 요거고요. 마켓컬리에서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소스는 이 김치 페스토 소스입니다. 뭔가 이 두 조합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손질은 따로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가볼게요. 먼저 아란치니를 부분이 예열되는 동안 꺼내줄게요. 어떻게 먹을까? 소피는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보니까 와인 먹고 싶다. 와인 안 먹을 수가 없겠는데? 제가 여기 거 그 유자 쌈장마요를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 맛있어가지고. 뭐야? 와, 진짜 맛있는. 되게 맛있게 볶아진 볶음김치 맛인데? 이거 맛있겠는데? 이 레시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와인바에 와이즈 오렌지라는 와인바가 있는데 거기에 김치 아란치니가 있어요. 그거 생각나서 이 소스 조합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아란치니가 구워지는 동안 제가 얼마 전에 이 레드와인 오픈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코르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동 오프너도 있고 수동 오프너도 있는데 이게 웬만하면은 다 잘 되는데 코르크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막겠다고 이러고 있는 스스로에게도 현타가 오고.
맛있네, 맛있는 거. 아주 뿌듯합니다. 거의 데우는 정도로만 해줄게요.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괜찮다. That's bad.